인천 대표로 나온 신종훈 선수는 그렇죠. 이미 알려져 있는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고요. 네. 자, 반면에 상대 이해찬 선수. 이 홈타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북시청 소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북 대표 이해찬 선수의 뒷모습이 늠름하게 보이고 네. 있습니다. 남자 일반도 라이트 프라이급 결승전. 자, 그리고 인천시청 대표 신종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뭐 신종훈 선수는 2014년 2000 아시안 게임 네, 금메달 리스트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자, 이 경기가 네. 우리 어떤 그 메인 카드라고 해도 메인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신종훈 선수고요. 네. 이미 기량은 뭐 검증이 다 돼 있는 선수고요. 네. 어느 정도 예 화끈한 경기를 보여줄런지 아마 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찬 선수는 신종훈 선수를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네. 첫 코너 이해찬과 첫 코너 신종훈 선수의 라이트 플라이급 남자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네. 진호연 레프리가 이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자 네. 있어요 신종훈 선수. 네. 1라운드 이해찬 신종훈 상당히 빠르죠. 아, 빨라요. 네.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두 선수 초반은 탐색전. 자, 이렇게 주먹을 흘려내고 있는 거리를 수정하는 신종훈. 이해찬 선수도 계속 부산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오, 큰 주먹 왼손. 어, 들어갑니다. 치고 빠지는 신종훈. 빨라요. 네. 자, 지금도 아, 상당히 그 복싱의 스타일 자체가 독특하네요, 네. 신종훈 선수. 자, 그 안전 부상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는 빠른 선수들이 자주 부딪혀요. 네. 네. 자, 유교타 이후에 만족의 표현을 또 했습니다, 신종훈. 다시 들어온 신종훈. 자, 예찬 선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 네. 다시 들어오는 이해찬입니다. 자, 지금 라이트로 괜찮았어요 이해찬. 충북시청 소속 충북을 대표하는 이해찬입니다. 기다렸다가 백스텝 이외 라이트.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이해찬 선수가. 자 지금 신종훈 선수가 빠른 건 좋은데 네. 자, 아주 효율적으로 빨라야 됩니다. 네. 다시 돌아서 나갑니다. 자 지금은 약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이해찬 폭포! 기다렸다가 라이트 네. 신종훈. 자 이해찬 선수 지금 적극성을 좀 보여줍니다. 자 아주 이해찬 선수가 적극적이고 네. 아, 신종훈 선수의 어떤 그 길목 차단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1라운드 10초 사인. 자 여유있게 더킹과 위빙. 1라운드 마무리됩니다. 네. 보니까 이해찬 선수가 네.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종훈 선수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딱 스타일로 봤을 때 그